보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기자님과 요초 김웅현이라는 사회가 있대. 그런 류의 보금자리 친구가 있는데, 이게 강량의 마음. 네, 강량의 마음 첫 구절이죠. 첫 구절인데, 저는 전국에, 외국에 가서도 시비도 많이 보고, 전국에 시비라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5년 전에. 우리나라가 시비가 별로 없을 때 이걸 했는데, 이런 모던하고, 정말 그, 저, 조선백자 다량아리 같은, 이거는 아주 킹 오브 킹스. 모든 시비 중에 왕중왕입니다. 이건 65년 전에. 너무 명작이죠. 깔끔하잖아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으면 그냥. 디자인이 박고석? 박고석 디자인의 여초 김웅현. 김웅현 글씨. 네. 최고의 묘비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공병제를 투입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그리고 내 구정에도 유추보진 않았지만, 이거 만드는데도 그때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건 다 구정생이 알아서 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여기가 무슨 특별한 연구가 있어요? 여기 있다고 해서? 아니,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천평을 준다고 그래 봤거든요. 나랏돈. 이게 국유지? 네? 국유지. 그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건 좀 방향은 다르지만, 네. 이쪽 수유리 이쪽이, 네. 그, 선열들 묘소가 많습니다. 저쪽에. 뭐, 그렇죠? 네. 선열들 묘소가 많습니다. 이준열 선배하고 같은 거. 이게 또 요 놈은 또 이게 저기 정릉이고, 이게 그런 데인데, 명당이죠. 구상선생님이 첫 대학, 중앙대 군창과 명인이 아니고 명장. 16년도에 오셨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백일장이 있어요. 그렇지, 백일장하고 또 한동선이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네. 그, 저, 구상선생님이 그 중앙대에 강의를 가셔가지고, 저도 중앙대 강의를 최근까지 하지만, 그런데 가셔가지고, 여기서 첫해 백일장을 여기서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중앙대 국문과의 한동선 과장이 또 늘 여기 학생들하고 여기 잘 왔어요. 여기는 정말 한 번은 꼭 와야 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월탄이다, 노상이다, 뭐 정말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럴듯한 문인들이 많아도, 그렇게 우리처럼 한 해도 걸리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든가. 그런 건 뭐 오직 옛날에 초기에는요, 네. 문숙도 하고 뭐 이헌구 이런 데 다 왔었어요. 와서 꼭 제사 지내고 왔어요. 네. 화성 설창수나 저 박노성 이런 애들은 직접 거기서 왔어. 살아있을 때 부산하고 거기 진주에서 와서 제사를 지내고 갔다는 게, 화성 선생은 여름에 이때 덥잖아. 하얀 모시두를 매고 입고 와서 또 그 스타일이 멋있잖아. 화성은 제사 지내고 오상선비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 이왕이면 전문을. 아, 전문. 방랑의 마음. 오상순.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오, 흐름 위에 보금자리 친 나의 혼. 바다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연모하는 나머지, 눈을 감고 마음속에 바다를 그려보다. 가만히 앉아서 때를 잃고 옛 성의에 발돋움하고 볼 넘어 산 넘어 보이는 듯 마는 듯 어릿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다 해지는 줄도 모르고 바다를 마음에 불러일으켜 가만히 응시하고 있으면 깊은 바닷소리 나의 피의 조류를 통하여 오도다. 망망한 푸른 해원 마음 눈에 펴서 열리는 때에 안개 같은 바다의 향기 코에서 서리도다.